저 베트남 아가씨하고 예. 결혼을 했는데 예. 한 12월 달에 와가지고 예. 1월 달에 막 갚아버렸어요. 그 아, 그럼 작년 12월에 한국에 와가지고, 와서 결혼을 예. 하고 예. 1월 달에 사라졌다고요? 예. 그냥 행방을 감춰버렸어요. 그렇군요. 지금 예. 아드님 대신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나 봅니다. 예, 예. 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예. 그걸 뭐 어떻게 뭐 보상을 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혹시 이 예. 무슨 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신 거겠죠? 예, 예, 예. 예. 그 예. 업체에는 연락해 보셨나요? 예, 연락을 했더니. 예. 그 전화도 잘 안 받고 전화를 이제 처음에는 몇 번 받더니 이제는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그 업체 자체도 연락을 안 받는군요. 예. 아, 아마 휴대폰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혹시 통신사에도 전화를 해 보셨는지요? 통신사에 전화하니까 예. 지금 그래 지금 전화는 되는데 예. 전화를 뭐 그걸로 시키나 하는가 그래 전화를 안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예. 저희가 이런 상담을 또 했던 적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너무 예.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좀 잘 예.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곽 변호사님께 도움을 좀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곽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지금 그러면은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경찰서에 혹시 실종신고는 하신 상태인가요? 예. 예. 언제 하셨죠? 그러니까 1월 23일 날 저녁에 했습니다. 1월 23일이요? 예. 이거 실종 신고한 이후에 수사 기관에서 따로 연락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없어 아직까지. 예. 이게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 예.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며느리분 예. 휴대 전화 발신 내역 같은 거를 수사 기관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휴대폰이 꺼졌다든지 예. 아니면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든지 그런 기지국 위치를 조회해서 예. 수색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보를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하신 건가요? 예,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요거 궁금하시면 한번 직접 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수사관이에요. 네. 경찰서에. 예, 예 그래서 예. 실종신고 접수한 그 부서의 담당 수사관님한테 가셔서, 예. 혹시 어디까지 지금 수색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아마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런, 그게 너무 많다고, 예. 그러면 그거 되면은 연락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예. 그런 사안이 많아도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예. 이제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실 수는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며느리분이 어쨌든 외국인이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종신고를 하신 상태에서 그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만약에 나가시려고 하면 그것도 수사기관에서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출입국 증명이나 이런 거를 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혹시 만약에 외국으로 다시 나가신 거면 아마 그거 관련해서도 연락을 해주실 거예요. 며느리분이 예. 나갔다, 예. 어느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정보를 제공을 해주실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뭐 자발적으로 사실 집을 나가신 걸 수도 있겠지만 예. 아닐 수도 있잖아요. 행여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네. 거기다가 제가 네. 저 이제 제 처음에 그 업체 그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갖고 처음에는 전화가 됐었어요. 돼가지고 며느리분이랑 통화가 처음에는 되셨어요? 아니에요. 며느리 아니고 업체에. 아 업체예요. 중개업체예요. 예. 예? 중개업체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그 업체에 연락을 해갖고 연락을 하니까 예. 그럼 자기네들은 뭐 어떻게 그할 수가 없다면서 일단 찾아보겠다 이리 이야기만 하는데 네. 하는 말이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마 그리 저 도망을 갈 한국에 나오기만 하면은 도망을 갈 거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달도 안 돼가 그래 가는 거는 참 힘든다 하더라고요. 그 거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 나가고 만나고 뭐 한국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이래 했는 것도 모르지만 그렇지는 안 했거든요. 네. 와가지고 기간 동안 있으면서 크게 뭐 나가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예. 그런 그건 없었을 건데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가 계획을 하고 나왔으니까 그래 않겠느냐고 이리 이야기하시더라고. 실제로 뭐 취업을 목적으로 이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데 뭐 결혼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입국하고 한 달 정도 경과한 이후에 가출을 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근데 아직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발적으로 집을 그냥 나가신 건지 그런 의도로 아니면 혹시 나갔다가 이제 한국말이나 이런 게 서툴기 때문에 집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행적을 파악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1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궁금하신 게 아드님이 지금 혼인신고를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무효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당사자 사이에서 아예 혼인의 의사가 없었는데 혼인을 한 경우에 무효로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사안은 처음에 아드님은 혼인의 의사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은 사안이에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혼인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분이 처음부터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 아드님을 속여서 기망해서 혼인을 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또 이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보면 배우자의 생사가 이제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에 실종 신고도 했고 근데 이제 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전혀 소재를 알 수 없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사안이세요. 어머니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 그래도 답답함이 해결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좀.